안녕하세요. 헬로테팅뜨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름 니트 가디건입니다. 시원한 패턴을 넣어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입는 사람도 시원한 작품입니다. 깃부분과 목둘레, 버튼단은 코바늘을 이용하여 짱짱한 안정감을 둔 디자인입니다. 정장 스타일이라 단정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. 사랑스러운 색상을 넣어서 입었을 때 귀엽고 사랑스러움까지 가미됩니다. 현재 유행하는 레몬 마카롱 옐로우를 포인트로 사용하였습니다. 목둘레 부분을 그린에 보색 대비되는 옐로 컬러로 해서 입을 때 깃부분의 무늬가 더욱 살아납니다. 버튼단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짱짱한 마무리감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버튼도 큐빅이 살짝 박혀 입을 때 고급스러움을 은근히 살려줍니다. 팔 부분에도 패턴을 넣어 시원함을 가미했습니다. 팔 부분을 짧게 떠 가는 팔을 돋보이게 했는데 더 길게 작업한다면 굵은 팔이 보완될 것입니다. 몸판 패턴 이미지입니다.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. 색상이 좀 어둡게 나왔네요. 예. 분명한 초록색을 게실로 작업을 했습니다. 화면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예쁘죠. 네, 이제 뒷판 이미지입니다. 목둘레를 보색 대비시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. 뒷부분에 사용한 무늬 패턴 올리겠습니다. 밑단은 한코 고무단으로 보이는 그런 패턴이죠. 네. 재밌어요.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찬찬히 뜨다 보면 네, 어느새 이렇게 완성이 됐죠. 시원하고 곱집니다. 밑단은 한코 고무단으로 밥 턴업 시작했습니다. 찰랑찰랑합니다. 시원하겠죠? 물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패턴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심 패턴입니다. 양옆으로 지금 나오는 패턴을 넣으시면 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헬로테팅입니다.